한 장이지만 오바댜는 두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이죠.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에돔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유일하게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이라고 했어요. 요르단.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페트라 같은 높은 방위산에서 살면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매우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에 찼다. 네, 이런 평안을 통해서, 안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나라, 열방, 모든 방언,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말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서의 두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 형제 야곱, 거기 줄 보세요. 지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그럼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모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게 뭐냐, 내 형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너의 형제 나라다, 형제 나라.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사실은 가까이 살고 있었던 요단 바로 건너에 있거든요, 에돔이. 요단강 바로 건너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자기의 동족은 아니지만 형제 같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은 한술 더 떴어요. 한술 더 떠서 자기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방관한 거예요. 방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오히려 돕고 그러지 말라고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에돔이 방관했다. 한 줄 더 뜬 거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보세요.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여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였구나. 그 말.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 거기 누가 함께 했냐면 에돔 사람들이 같이 했다네. 그러지 말라고 막아줬어야 할 에돔이 그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힘을 합세했다는 거예요. 합세, 동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못 본 척한 거, 이게 방관입니다.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못 본 척한 거예요. 그게 방관이에요, 방관. 여러분, 이게요, 죄입니다. 동조하는 거.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동조를 해줘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관심은 죄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는, 그게 무관심이에요. 방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투게더예요. 투게더. 함께 사는 거, 함께. 내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2시간 할 거를요, 1시간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아무리 기도하고 나 혼자 아무리 믿음 열심히 지켜도 그 점수 별로 안 나와요. 오히려 우리가 눈을 떠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진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어떤 경건이냐? 우리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경건 그러면 기도하고 은사 나타나고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이게 경건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27. 신약 371면 전후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이 뭐냐?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과부, 고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 죄라니까요.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합세했다. 내가 합세했다.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합세했고 더군다나 거기 너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벌을 한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7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286면 전후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 15장 7절. 285면 전후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누가? 형제가.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텐데 그 땅에 가서 살 때에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그 다음에 8절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거를 어떻게 주래요? 넉넉히 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형제, 가난한 형제가 내 곁에 있거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 경내 내 형제의 곤궁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그랬어요. 반드시란 말이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이 뭐냐? 기도만 많이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진짜 경건해요. 율법 많이 알죠. 일주일에 세 번씩 꼭 금식하죠. 예, 토지에 십일조까지 다 드리죠.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만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화 있는 자, 화인. 외식자라 그래요. 외식자.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잘 지켜요. 본인들의 신앙도 지키고 본인들의 그런 율법은 정확하게 지키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2장에 보면요, 너희는 돌아보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뭐 한 손바닥에 다 알아요. 여러분, 뭐 아직도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방관하지 마세요. 그 무관심도 죄예요. 내가 아무리 2시간, 3시간 기도한들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눈을 좀 떠라, 네 주변을 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실은 기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 갖고 형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을 그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15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형제 가난한 자 있거든 반드시 손을 펴라. 도와주는데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넉넉하게 줘라. 형제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오바디아 1장 17절로 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돔을 그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17절,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뭐한대요? 누릴 것이요.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뭐가 된대요? 초계. 초계란 말은 마른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풀. 지금 오바댜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약탈하고 강탈당했어요. 곤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있는 에돔을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아예 없애셨어요. 그것은 형제에 대한 방관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거기에 합조했다, 합세,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뒤집었어요. 에돔에 의해서 도움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고 에돔을 멸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불꽃, 그 말은 높이 들어서 영예로운 나라가 되게 하고 에돔은 뭐하고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역전시킨다 그래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관계, 언약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고 계명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징계받았지만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는 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징계하셔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에돔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걸 역전이라고 해요. 역전. 그러니까 굳이 너네들이 그렇게 안 도와줘도 괜찮아. 이 민족은 내가 돕는 민족이야. 이 민족은 나와 언약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역전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은 그를 도와주지만 어쩌면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계속 역전입니다. 이게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있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다고 계속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역전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도와줄 때는요, 어려울 때 도와줘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야 됩니다. 물론 항상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만 진짜 어려울 때 도우면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멋진 추억이 돼요. 예, 네, 잊을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관심 가집시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고 아래로 보지 마세요. 사람은 반드시 역전돼요. 역전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요. 지금 내가 있다고 해서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의 지체가 나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런 날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꼭 처음부터 하실 분들은 9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에돔을 멸하신 이유에 대해서 내 형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방관했다고, 무관심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들을 멸하신 이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신명기 15장에서는 내 형제 중에 곤고한 자들을 반드시 손을 펴서 돕되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이 형식적인 나 자신만의 영적인 경건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며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손을 펴서 저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라도 저들을 위로하며 기도라도 저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들에 대한, 우리 지체들에 대한 무관심을 우리가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